자,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시죠. 방구석 북토크 수제차의 명인 선엽 스님을 모시고 올 봄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이죠. 힐링 약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. 아,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차, 한마디로 이 약차란 어떤 범위에 있는 차들을 말하는 건가요?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이 약차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특별한 차 종류가 아니라 그 우리가 먹는 차들을 어떻게 쓰냐라는 우리가 먹는 말씀인 것 식품을 같은데요. 어떻게 이제 차로 다시 생산해내고 법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가 되는 거죠. 아,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약이 되는 차라고 맞아, 맞아. 하면은 뭔가 인삼차 이름만 들어도 막 건강한 거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약간 10전 쓴맛 대못한 나고. 쓴 맞아요, 거 맞아요, 꼭 맞아요. 우유 좋은 거 써요. 꼭 그런 것만 약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맞아. 지금 스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양한 재료가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약차가 된다는 네,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그러면 스님, 지금 이제 한참 봄에 꽃 피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여기도 그러면 약차로 만드시는 재료가 있어요? 지금 피는 막 꽃들 중에도? 네, 지금 여기 앞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어? 거기 지금 한번 어떤 게 볼까요? 있냐면요. 네네. 뭐 우리 겨울 내내 먹었던 귤피. 귤피 어딨나요? 여기 있네요. 귤피. 귤피 네. 여기 앞에 있죠? 이거예요? 네. 귤피. 네. 너무 예뻐라. 네. 요거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우리 그냥 귤피예요, 까서 귤피. 버렸던 그 귤피. 네. 귤껍질을 아, 처음 만든 가까이서 보니까 거예요. 보이네요. 네. 또뭐 있나요, 또 스님? 그다음에 이렇게 개나리꽃도 약차가 개나리? 네, 오늘 그리고 여기 생강나무꽃. 네. 생강나무꽃. 여기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네. 이게 다 차로 먹는 거였어요? 네. 그리고 여기 산딸나무도 있거든요. 산딸 어머 그게 이제 저도 이거를 조금 너무 이렇게 스쳐 지나갔네요. 꼼꼼히 보니까 여기 꽃도 있고 뭐 껍질도 있고 뭐 열매도 있고 온갖 종류가 다 그다음에 있는데. 슈퍼에 가면 우리 식품점에 가면 마켓에 가면 항상 있는 게 뭐죠? 뭐죠? 버섯. 버섯. 항산화 그쵸. 물질 버섯. 그 앞에 버섯 있네요. 아, 이거예요? 네, 버섯차. 와. 누가 봐도 몸이 좋아 보여요.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게 거의 지금 우리 이마트가 그냥 다 있다. 이런 느낌인데. 이런 네. 김피도 있고요. 아. 그다음에 무도 있네요. 무도 있고요. 네. 세상에 뭐 그냥 우리 정말 식탁 하나가 다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인데 백화점 원장님께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. 뭐냐면 선엽 스님 말씀대로 정말 뭐 꽃도 있고 열매 뿌리가 많은 것들이 정말 다이 약차로 기능할 수가 있는 건가요? 네, 물론입니다. 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. 그 진한색 액체 이렇게 맞아요. 생각을 하실 텐데 그 한약이 사실 이런 것들을 달여서 나오는 거예요. 다 섞어서요. 네, 그래서 블렌딩 티라고 보시면 되고 약은 좀더 진하고 오래 우려냈기 때문에 색깔이 어두울 뿐이고요. 이런 것들을 약으로도 쓰기 때문에 차로 우려서 마시면 당연히 좋겠죠. 아, 그 결국은 이제 약차랑 한약재가 상통한다는 말씀이네요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이런 차들이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들, 성분들 같은 게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. 네, 차의 가장 큰 성분들은 뭐냐면 카테킨이란 그런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카테킨. 그리고 타닌이란 성분도 굉장히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폴리페놀, 우리 요즘에 바이러스에 굉장히 항염 네. 그런 방염까지 다 해준 작용을 해준 게 바로 폴리페놀 성분인데요. 네. 이런 식물 안에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. 이름만 들어도 어려우실 거예요. 어려워요. 이게 결국에 물질들의 성분 이름이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종류가 많은 만큼 이 성분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이런 화합물질 특히 질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질이 알칼로이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200종이 넘어요. 그리고 뭐 인삼의 사포닌, 네. 뭐 구기자의 베타인, 뭐 이런 성분들이 막 들어있는데 그 자세한 식물마다의 성분들은 이책 안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진짜요?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. 이 성분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? 이 식물들이 그 각각의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이라는 거예요. 이거를 우리가 섭취하면서 이득을 보는 거죠. 그렇네요. 네.